다르다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좀 강한 성질의 기운이 많이 있어요. 화의 기운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 내가 좀 조절하고 아니면 속도를 좀 늦춰야 할 때 이럴 때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화가 나시더라도 좀 누르는 거 아무래도 좀 참는 거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복성하고 천역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천복성은 말띠, 천역성은 양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천복성은 복록을 타고났다, 뭐 문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분들도 용모, 외모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도 많고 내가 모양이 빠지는 거는 용납을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재물, 복도 타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경지에 오른다 그러면 이름을 사방에 날릴 수 있어요. 공무원이나 군, 경, 검, 법조 이런 쪽에 일을 하시면 운을 좀 잘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잡으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공부를 하시거나 나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하시면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하고 양하고 이 교차되는 시기라고 보는 그 달에 나셨기 때문에 어떤 변화나 이런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내 운 자체, 내 타고난 달에 움직이는 운 자체도 음양의 변화 빠르듯이 음 있고 양 있고 이게 굉장히 순식간에 변하는 게 음양의 조화기도 하고 상생상극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되면 결정을 빨리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그런 결정한 부분이 나쁜 쪽으로 흐르는 운도 같이 있으니까 분명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소한 거에 굉장히 좀 잘 놀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도 같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 관리하는 거 항상 신경을 쓰셔야지 되고 이분들 같은 게 이제 운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때가 오면 뭐 추고 원진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말띠가 어떤 충이나 해나 파 이런 거가 오는 그 해가 되면 굉장히 나를 몸을 좀 낮추고 조심하고 자중을 해야지 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띠들하고 좀 약간 달라서 뭐 다르다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다르다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좀 강한 성질의 기운이 많이 있어요. 화의 기운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 내가 좀 조절하고 아니면 속도를 좀 늦춰야 할 때 이럴 때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화가 나시더라도 좀 누르는 거 아무래도 좀 참는 거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천역성 양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양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을 하거나 양띠 하면 얌전하고 온순하고 이런 동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보는 천역성 이 운성으로 보는 양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이 움직여야 돼. 천역성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서 역마의 기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얌전한 동물에 비유해서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서 많이 알린다. 이런 것도 보여지면 되고 대신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도 많이 움직이는 걸로 먹고 사는 그런 성향의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이나 외교나 아니면 해외 이런 데 뭐 지방으로 다니는 일 천역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운 수업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기술 가지고 다른 회사나 아니면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내 기술을 알리고 아니면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 기술에 대해서 전파시키는 거 아니면 알려주는 거 가르쳐주는 거 이런 기술자 이런 것도 많이 직업으로 갖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조심해야 하셔야 될 부분이 해외나 이런 타지방으로 많이 다니다 보면 사고수나 이런 횡액 같은 것도 많이 따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외로운 사주라고 봐요. 저희는 다니다 보면 내 가족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나 홀로 움직이는 시간도 많고 물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는 일도 많이 하시겠지만 혼자 외따로 떨어져서 나 홀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것도 많이 보이니까 그런 거에 따르는 그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도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고, 재물은 이분들은 모으자고 하면 모을 수 있는 운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하고 싶은 일, 하는 일, 욕심도 많고 내 일에 대한 열정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심 많은 거는 아무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관심이 많다 보면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겠죠. 한 가지를 보더라도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은 운을 많이 발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면 외롭고 힘든 것보다는 많은 게 좋은 게 더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복성하고 천역성, 양떼하고 말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